네, 지난주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서류 심사를 잘 넘겨도 또한 고비가 기다리고 있죠. 네, 바로 이 면접입니다. 아, 참 어렵죠. 네. 네, 이 면접이 중장년 분들께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보다 당락에 더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면접 노하우 하나부터 열까지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강남센터의 안선진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네,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중장년 구직에서 이 면접이 어느 정도나 중요한가요? 일단 실제로 그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 조사 결과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기업이 이제 그 실제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에 대한 비중을 약두배 정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중장년 채용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이력이나 스펙보다는 어떤 실무 능력이라든지 기업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비중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서류에서 어렵게 통과를 했더라도 보통 이제 실제 뽑는 인원의 서너 배수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어떤 경쟁에서 최종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 네, 안선진 소장님께서 특히 면접 쪽에 쌓인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. 저한테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. 네, 첫 번째로 이제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기업에서 이제 경력직, 특히 중장년층을 채용을 했을 때는 바로 이제 실무에 투입했을 때 업무에 적응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면접관이 이제 실제로 나한테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면접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. 실제로 면접관이 내 이력서를 봤을 때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과 또는 이제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실제로 면접 상황에서 나한테 올수 있는 어떤 그 면접에 대한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 보고 그에 따른 답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,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첫 번째 요령은 역시 그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하라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? 둘째로는 이제 준비된 자만이 그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인데요. 실제로 이제 중장년층들이 면접을 보실 때는 이전에 이제 면접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그 비슷한 업종에 비슷한 직무에 면접을 보러 가시기 때문에 자칫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역량, 직무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, 실무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입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분, 또 이제 성실하지 않은 어떤 면접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어떤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는지, 또 주력 사업은 뭔지, 그 기업의 어떤 인재상이라든지, 현재 최근 이슈화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경력직 면접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팁도 있을까요? 일단은 굉장히 이제 그 경력직들은 자신의 어떤 강점이나 역량을 통해서 그 실무에 있어서 어떤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강점이나 역량에 대해서 기존의 과거 이력을 통한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중장년층들은 본인의 이제 그 과거 이력에 있어서 잘했던 부분, 자랑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좀 어색해 하시거나 좀, 뭐라 너무 그래야 자기 되나? 자랑 같아서. 네네네.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실제로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필요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셔야지만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. 면접으로 이렇게 당락에 엇갈린 이런 사례들을 이제 직접 들어보면 좀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은데요. 그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? 일단은 최근에 저희 그 센터에 오셔가지고
그 컨설팅을 열심히 받으시다가 대기업에서 그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기업체에서는 처음에 그분의 이력서를 보고서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시고 스펙도 좋으시고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에 잘 맞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면접을 보셨습니다. 그런데 네. 실제로 면접 자리에서 이분이 너무 좀 뻣뻣한 자세를 유지하셔서 실제로 누가 면접관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뭐 갑 자세가 남아 있었군요. 네, 네. 그래서 그 상황에서 면접관이 좀 불쾌한 어떤 그 감정을 느끼셨나 봐요.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어떤 경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팀워크라든지 그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탈락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. 안타깝네요. 네. 네. 이 면접으로 인해서 좀 나쁜 결과를 얻은 사례를 좀 들려주셨는데 이 반대로 다른 조건은 좀 부족하지만 면접을 또 잘 봐서 합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. 네네.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그 센터에서 그 기업 현장 방문단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기업의 구인권에 관심 있는 후보자들을 저희가 한 5명 정도 모아서 그 기업에 이제 면접을, 현장 면접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. 실제로 그 서류 전형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나이도 많으셨고 또 이제 관련 경험이 적으셨기 때문에 네. 가장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마 이제 좀 선발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 바로 채용이 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사 담당자로부터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네. 이분이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에 가장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서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었고 이분을 채용했을 때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충성도 있게 일을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잘 됐군요. 네. 앞서서 이제 잠깐 또 말씀 중에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네. 면접에서 이 말만은 하면 물 먹는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실제로 면접에 있어서는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그래서 자신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. 특히나 이제 본인이 그 퇴직을 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보통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기존의 어떤 처우라든지 직장 상사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사항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뭐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보통 연봉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어떤 출퇴근이나 아니면 휴일 근무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했을 경우에 아,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서 입사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잡 오퍼를 받았을 때 면접을 통과하고 났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질문하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실제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면 준비를 못해서 오늘 충분히 이제 답변을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네. 굉장히 이제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이제 불성실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이 면접에서 이 말만은 하지 말자. 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진행되는 또 면접 관련 서비스가 있다면서요? 네, 저희가 월마다 이제 그 면접 전략이라든지 면접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, 그리고 모의 면접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. 네. 특히 이제 모의 면접 및 비디오 코칭, 이거는 저희 센터의 면접 시뮬레이션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. 거기에서 실제로 면접을 그 연습하시고 그 장면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드립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본인한테 부족한 부분 또 강점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네. 그 동영상 자료를 또 본인한테 드려서 스스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렇게 해서 면접 관련 노하우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좀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. 오늘 함께해 주신 안선진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